아들에게 화가 나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의 딸에게도 함께 집을 나가게 하는 벌을 내리는 내 할머니로선 그것이 본인 아들에게 어떤 심적 압박이 되고 결과적으로 뉘우치게 만들어 자기에게 굽히고 들어오게 해줄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하길 바랐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아들은 매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를 큰 고모 혹은 자기가 맨날 머리 나쁜 바보라 놀리던 둘째 고모 집에 떨구고 가는 선택을 뻔뻔하게 해내며 나에게 잘못된 예측과 덧없는 바람으로 매번 실패하면서도 방법이나 생각을 바꾸려 전혀 노력하지 않는 내 할머니 같은 부모란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나는 큰 고모네 집은 싫었지만 둘째 고모네 집은 좋았다. 그래서 전자는 벌에 또 다른 벌을 더하는 느낌이었고 후자는 벌이 휴가로 변하는 느낌이었다. 할머니도 아빠도 얼굴은 제일 예쁜데 머리는 제일 나쁜 서연이 쟤라 부르며 대놓고 무시하던 둘째 고모는 내가 살면서 이상적인 엄마에 가장 근접하다고 느껴본 존재이자 머리가 나쁜지 어쩐지는 전혀 알아볼 기회가 없었지만 할머니와 아빠의 말처럼 정윤이 배우 느낌이 있는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라는 건 내 어린 눈으로 보아도 확실히 알겠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하는 옷만 띄워도 입에 거품을 무는 굉장히 왜곡된 방향으로 변질된 우리나라의 일부 자칭 페미니스트들은 진저리를 치고 나를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여성스럽고 상냥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둘째 고모가 자신이 지나치게 똑똑하다는 걸 아는 그 마음을 전혀 숨기지 못해 꼭 티를 내야만 해. 결과적으로 차갑고 오만하고 딱딱한 큰 고모보다 훨씬 좋았다. 나의 양육자인 내 할머니는 무조건 좋은 머리를 1순위로 치기 때문에 나는 남녀차별이 어떻고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게 될 일이 없었고 내 아빠의 외모지상주의적 발언들조차 여자의 덕목이라는 뜻으로 말했을 아빠에게 굳이 반감을 가지며 자라야 할 만큼 틀린 말이라고 나에겐 느껴지지 않았고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 해야 했던 노력들이 버겁고 짐이 되었을지언정 이치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팩트 폭행인 거라고 순순히 인정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큰 고모와 둘째 고모를 향해 가졌던 시각과 관점들은 어떤 생활 환경에서 학습된 남녀차별과 성 역할이 정형화에서 비롯된 산물이 아닌 태초에 이미 결정되어 우리 인간의 DNA에 디폴트로 새겨진 세팅을 싫든 좋든 담백하게 인정하는 데에서 비롯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임을 스스로 행한 결과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단지 친부모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착한 아이가 아니어도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았을 아이들은 절대 알 수 없을.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항시 생각하고 고민하는 습관을 가지게 만든 환경적 특성이 그 나이 때 아이로서 하지 않아도 될 관찰과 분석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 네가 뭔데 여성스러움의 기준을 정의 내리느냐고 한다면 나의 대답은 나의 확고한 기준은 여성에게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밖엔 해줄 말이 없다. 남자가 가볍고 지나치게 살갑고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하고 감정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픽업하고 유약하면 나에겐 땡이라는 규칙도 있다는 거다. 이런 내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해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나만의 기준에 애먼
무슨무슨이즘 같은 명칭을 붙여가며 딴지를 걸 필요도 없고 그냥 각자의 기준을 북극성 삼아 각자 갈 길 가시면 된다 이 말씀이다. 나는 그렇다는 이야기 있고 그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잘 살면 될 일이다. 진즉에 파탄난 걸로 결정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이혼을 해도 우리 결혼 제대로 시키시고들 하셔요 라는 일침을 놓은 일화로 유명한 내 큰 고모는 소원대로 이혼까지 미뤄가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해다 준 서울대 남편이랑 결혼해 할아버지가 사준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바로 뒤 아파트에서 온갖 명품들과 수입 가구들로 지장한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었고 가끔씩 들러붙는 객식구 오빠 딸 김지은만 아니면 더 좋았을 뻔한 그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듯 보였으나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산 증인이 바로 나다. 김지은. 비록 아이였지만 애 늙은이 같았던 김지은이 개인 감정 따윈 다 떼고 정말 객관적으로 관찰한 결과 큰 고모부는 내 기준 더할 나위 없는 남편감이라 보여졌다. 따뜻하고 배려심 깊고 주말마다 고모부가 빌려오는 비디오 테이프 속 미국 남자들처럼 쿨하고 세련된 압구정에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주말마다 브런치를 만들어 고모를 깨우고 저녁엔 꼭 근사한 곳에서 외식을 하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군식구 김지은을 눈치 주지 않고 끼워주고 자기 딸 세나와 세나가 셈을 낼 정도로 똑같이 취급해주는 인격자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내 큰 고모는 대체 뭘 믿고 저렇게 막 굴까 싶을 정도로 큰 고모부의 모든 배려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나는 큰 고모가 내 딸이 아닌데도 괜히 내가 불안불안해지는 순간이 많아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고모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메우려 노력했다. 주말 10시가 되어도 일어나지 않는 고모를 대신해 토스트를 굽고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고 원두커피를 내리는 고모부 옆에서 뭐라도 하려고 노력했고 무서운 큰 고모에게 일어나라는 말을 감히 할 수는 없었지만 자꾸 시계를 보며 초조한 마음을 달랬다. 고모에겐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큰 고모가 엄청 예쁘고 여성적인 매력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었고 매번 그 집에 유배될 때마다 큰 고모부 같은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큰 고모 같은 여자랑 같이 사는가에 대한 미스터리만 잔뜩 받아 돌아왔다. 그런데 내 둘째 고모는 똑같은 전업주부였는데 큰 고모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똑같은 서울대 남편이었고 할아버지가 둔촌동에 아파트를 마련해 준 것도 같았지만 집도 소박하게 꾸미고 굉장히 검소했고 삼시세끼를 칠첩반상으로 차려주었고 무엇보다 상냥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었다는 게 확실히 달랐다. 역시 객관적인 시각으로 굉장히 좋은 남자에 속했던 둘째 고모부가 고모를 예뻐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고 여자 남자 그딴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지구 생명체 김지은으로서 나도 그런 둘째 고모가 있는 따뜻한 집에 가는 게 너무 즐거웠고 빨리 가고 싶었고 돌아서면 또 가고 싶었다. 그때 확실히 느꼈던 것 같다. 여성의 진정한 힘은 여성스러움에서 나온다는 걸. 아무리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고 바뀐다 해도 남성이 여성에게 느끼는 매력과 여성이 남성에게 느끼는 매력은 서로가 갖고 태어나지 못한 상대적 매력에 근거한다는 자연의 섭리이자 진리를 자꾸 거스르려는 자 힘든 삶을 살지니 하는 나만의 기도문이 내 영혼에 박혔다. 조선시대 처녀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고 누군가는 나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도 여자로서 최고의 행복은 남자 그늘에서 사랑받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그늘이란 단어에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설명을 하자면 높고 낮음이나 귀하고 천한 개념으로 쓴 표현이 아니라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아니고의 의미로 쓴 표현이라는 걸 밝혀둔다. 나는 세상을 지배하는 건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왕과 대통령과 장군과 세상이 위대하다고 칭하는 이들은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 남성들을 키워내고 북돋워주고 뮤즈가 되는 건 바로 여성이다. 다만 진정으로 현명한 여성들은 그걸 티내지 않고 고요하게 그러나 우직하게 해낸다는 것. 리드하고 있는 건 자신들이라고 남성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유령있게 귀엽게 살짝쿵 해내는 여성들을 의미하는 그늘이었고 나는 그 그늘에 사는 게 좋다. 먼 훗날 내 두 고모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와 유지됨을 보면서 내 믿음은 더욱 고착화되었다. 그 사람 좋던 큰 고모 부가 술만 마시면 큰 고모를 때리는 병에 걸렸다며 이혼을 한 해 만에 친정집으로 달려와 자리를 뻗고 누운 온몸이 멍투성이인 큰 고모를 보며 부부 관계는 오직 두 사람만이 알고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10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내 고모가 잘못했다 생각되는 부분은 분명 내 눈으로 확실히 목격했기 때문에 고모부의 미친 행동과 그간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무조건 그의 사람 됨됨이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나는 없었다. 반면 둘째 고모네는 독일 코오롱지사로 발령이나 첫 아이를 그곳에서 낳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내가 뉴욕에서 대학을 다닐 당시 미국 뉴저지로 이주해 의류 사업을 하며 살게 된 그 시점까지도 달라진 게 전혀 없어 보였다. 방학이면 둘째 고모부 사업을 도와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퇴근 시간이 다 되어 나에게 수줍은 듯 질문하는 둘째 고모부를 보며 내가 고모의 엄마라도 된 듯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지은아, 고모가 매달 보는 여성 잡지 좀 사다 주고 싶은데 어디 팔긴 할까? 그리고 여기는 기초 화장품이 뭐가 좋니? 고모가 좋아할 만한 걸로 추천 좀 해봐라. 한인타운에 같이 가 서점에서 잡지를 사고 맞은편 메이시 백화점에서 에스테로더 선물 세트를 사고 설레는 듯 웃으며 고모가 있는 뉴저지 집으로 향하는 내 둘째 고모부를 보며 나의 그런 믿음은 두 배로 확고해졌다. 집은 빨리 들어가고 싶은 곳, 따뜻한 곳, 포근한 곳이 되어야 맞고 그걸 결정하는 건 여성의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다 라는 바다엔 왜 거친 파도가 치고 그래? 라며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불평하고 저항하는 대신 그 파도를 타고 넘으며 그걸 즐기는 수준으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게 결국은 우리네 삶의 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파도에 저항하고 맞서 싸운다고 무슨 영웅이나 선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잔물만 들이마시고 바다에 빠져 죽는다. 그럼에도 그런 파도와 바다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고 부당하고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바다 쪽은 쳐다보지도 말고 육지에서 당당하게 살면 될 일이다. 바다는 즐기고 싶은데 파도는 너무 싫어. 그냥 내가 들어가면 좀 잔잔해질 수 없어? 라는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받아줄 이는 이 세상엔 본인 부모밖에 없고 그런 부모는 좋은 부모라고 할 수도 없다. 진정으로 좋은 부모는 자기들이 없어도 자기 아이가 세상에서 만난 낯선 이들에게도 사랑받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가르치는 어른들을 일컫는 말이다. 내 큰 고모와 둘째 고모의 삶을 통해 내가 깨우친 진리는 그러나
철저하게 조건부 진리다. 내 기준, 남성적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되는 진리. 그렇지 않은 경우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조선시대 천녀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맞다. 파도를 타고 어떻고 저떻고 그건 다 바닷가 오염되지 않았고 깨끗할 경우 이야기이지 더럽다 증명된 바다엔 애초에 들어갈 일 자체가 없다.